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지금 회사에 출근하고 있어요. 예, 한 번씩은 대중교통 이용하고요. 출근할 때. 네, 지금은 아침 7시인데요. 요즘에 문의권이 많고 사람들이 많은 이제 보상 청구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부터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저한테 많은 부분에서 연락이 와요. 그리고 치아보험이나 이제 건강보험, 증권부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요즘에 연락이 와서 정말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자나?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를 시작한 지 아직 1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구독자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몇만 명 그렇게 것도 아니고 고작 해봤자 2천 몇백만 명인데 사실 재밌어요, 요즘에는. 물론 구독자가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는 확신이 있고 또 재미있지만 근데 일단은 구독자에 비례해서 시청률도 있는 거 맞지만 실제 저한테 문의 주시고 또 증권분석이나 뭐 보험 상담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실까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감사. 네, 지금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이제 찍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네요. 제가 워낙 또 역사에 두꺼워가지고요. 암튼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저번 달에 저희 한 팀장님, 네, 귀염맘이라고 제가 찍었잖아요. 그분이 5월 12일 날 위촉을 하였어요. 거의 이제 5월 30일까지 한 18일 동안 영업하면서 한 120 정도 했어요. 120. 네, 그러니까 일반 저 영상을 보시고 설계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첫 달에 보름 정도 일하고 120 찍기는 그것도 지인이나 연구 시작 하나도 없이 저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보험 가입하시고 그래서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뭐 치아보험, 건강보험 이렇게 해서 120을 찍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못 믿으시면 제 영상을 한번 제가 그 실적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회사에 출근하면서 단언컨대 말씀드린 건 저한테 이제 보험한테 입사하시면은 월 100만원은 제가 보장해드려요. 100만원. 보장이라는 얘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제 유사수신 같잖아요. 뭐 원금 보장 이런 것처럼요. 근데 쉽지는 않은데 제가 100만원 보장해드린 건 뭐냐면요. 문의가 하루에 진짜 3, 40명 문의가 와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 팀장님들도 그렇고 소화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꺼리고 그리고 매우 이제 보험 체결도 되게 적잖아요. 근데 저희는 비대면이에요. 만나진 않고 물론 간혹 가다가 이제 가입자분들이나 고객분들께서 저희 쪽으로 직접 내방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찾아뵙고 싶은데 솔직히 시간상 제약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찾아뵙지 못하고요. 저희 지점에 내방하시면 제가 직접 얼굴 보고 상담을 해드려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솔직히 제가 비대면으로 전화로 이제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직접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택배나 우편 아니면 전자서명을 보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거의 비대면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밖에 나갈 일도 없고요. 그리고 또 고객 만나서 따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일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입사하시면 저는 딱 5명만 구할 거예요. 딱 정예 멤버. 왜냐면 많이 있어봤자 솔직히 하루에 문의가 오는 게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공사 중이 좀 시끄럽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딱 정예 멤버 5명만 뽑아가지고 이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공사 중이어서 이 회사 근처 가요. 그래서 이제 카트하고 다시 지금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그래서 월 100 정말 보장해드리고요. 일단은 신입 있죠. 보험에 생초보이신 분들은 솔직히 월 100 하기 쉽진 않아요. 첫 달부터요. 근데 이분은 경력도 오래되시고 하셔가지고 보름만에 100만원, 120만원 정도 하셨는데 경력자를 저는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5명, 복두리 오용제, 예. 5명 구하고 있는데 월 100은 무조건 제가 보장해드려요. 첫 달에 오셔가지고 100만원 못하시면 제가 제 계약이라도 100만원 제가 자뻑해서라도 100만원 맞춰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단호컨대 저한테 입사하시면은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서프라이즈가 있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월 100 정도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제가 100만원 무조건 보장해 드릴 거고 뭐 잘하신 분들 200만원, 300만원 더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되냐면요. 유튜브에서 보호망을 찾고 신뢰해 주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신 분도 계세요. 저도 상담을 해 드릴 건데 저 말고도 시간적 아무래도 제약이 많고 문의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제 유능하신 팀장님들 많이 이제 제가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월 100만원. 100만원은 진짜 보장해 드립니다. 며칠 전에 리더스 금융이라고 아시죠? 이제 설계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영상은 설계사용이라서
일반 분들도 뭐 당연히 시청을 할 수 있겠지만 설계사분들 위주로 이번에는 컨텐츠 잡았어요. 요즘에 아무래도 원수사에서 법인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근데 리더스 금융이라고 업계 한 5위 안에 드는 데가 있어요. 설계사도가 7,000명이라 했나 8,000명이라 했나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 엊그저께 금융감독원에 영업정지 두 달을 받았어요. 영업정지 두 달 당하고 또 벌금 30억을 맞았어요. 그 이유는 뭐 부당행위나 뭐 경유 아니면 리메이트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대형 법인 대리점인데 영업정지 두 달 그리고 30억 벌금은 매우 큰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 법인 대리점이 대형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저희 프라임엑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GA코리아도 있고 뭐 글로벌 금융도 있고 인카도 있고 뭐 인스밸리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뭐 수수료나 시책이나 다 투명하고 회사의 팜스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위에 오너가 어떻게 뭐 갑질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저희 회사를 믿고 또 보호망을 믿고 오시면은 이제 지인이나 연고 정말 친인척 이제 지인들한테 진짜 영업하기 싫다 거의 다 대부분 설계사 분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겠어요. 주변에 친인척이나 지인 연고 시장 가지고 영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과연 영업이 제대로 될까요? 아쉬운 소리하고 또 이제 가입하는 지인분들은 또 마지못해서 또 하나 들어주고 그러면서 또 한 달치 보험료 내달라 뭐 선물해달라 여러 가지 그러면서 또 지인분들도 되게 껄끄러워요.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어떻게 청구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서 또 서운해하면 서로 인맥관계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연고나 친척 지인 시장 필요 없이 오직 개척으로만 그리고 소개로만 그리고 저한테 연락 주신 많은 분들을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월 100만원 제가 확실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보호망 이름 석자거고요. 이제 보호망은 이제 가명인데 이제 안태수 본부장 석자 걸고 제가 꼭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경력자만 받아요. 딱 5명 복수료용제 먼저 문의 주시면은 저희 회사 내방해 주셔가지고 제가 저번 달 예, 신입 팀장님께서 보름 동안 어떻게 영업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서 신뢰가 된다면 그때 입사하셔도 돼요. 바로 입사하신 다음에 보호망이 뭐 뒤통수쳤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거의 회사 분위기나 아니면 저를 보시고 그리고 업적을 보시고 나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호망 이제 사무실 도착했고요. 제가 앞으로 뭐 영업적인 부분이나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지만 또 이렇게 브이로그 많이 찍어서 실제 제가 뭐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실제 상황들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아침 제가 제 일찍 나온 것 같은데 화이팅하고 또 제가 이번 달도 최대한 잘해가지고 많은 분들 시청에 공감할 수 있도록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출근하겠네. 아침에 제가 이렇게 혼자 열어요. 그래서 매우 속피하고요. 기분 좋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일찍 나와요. 네, 일찍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나와서 또 오픈을 하면 또 좋잖아요. 이렇게 너무 늦게까지 했어요. 요즘 밤 12시까지 하다가요. 그래도 요즘에 한 11시, 10시까지 하고 아침에 일찍 나는 게 효율적으로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 왔습니다. 그냥 아무도 안 보고 제가 이제 끝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영상을 찍네요. 네. 아무도 안 와서 지금 제가 아침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다시 아침부터 영상을 찍고 또 상담에 또 몰입해야죠. 아무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구독자분들 제가 꼭 구독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좋은 영상 좋은 자료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